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막탄슈라인이라는 곳인데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어요. 막탄슈라인이 어떤 곳이에요? 아, 막탄슈라인이라는 곳에 이 막탄, 이 섬 이름이 막탄 섬이고요. 그러니까 슈라인이라는 뜻은 사당이라는 뜻입니다. 사당은 조상의 얼을 모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 얼굴 모형 보이시죠? 이 사람은 라프라프라는 사람입니다. 라프라프가 누구냐? 라프라프는 여기 막탄섬을 지킨 원주민 족장입니다. 그래서 이 라프라프 족장을 모시는 곳이 막탄슈라인이라는 곳이에요. 막탄슈라인에 들어가면 어떤 걸 볼 수 있나요? 막탄슈라인에 들어오게 되면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마젤란 기념탑이라고 해서, 마젤란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라프라프와 전쟁을 했던 사람이고요. 한마디로 뭐 침략자라고 할 수도 있죠. 침략자고 이 막탄섬을 지켰던 영웅 라프라프의 동상과 기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에서는 뭐 침략자, 역사를 보면 침략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전파를 시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 같이 모셔둔 거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뭔가 축제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아직 리모델링을 마친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뭐 축제를 한다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이 관광지는 각종 패키지 여행 상품들에 들어가 있는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세부에 오실 분들은 여기를 한번 또 들려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셨던 분들은 아마 여기를 한 번쯤은 다들 들려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한번 와보셨던 분들은 딱 오시면 알겠지만 딱 들어오자마자 조금 깔끔해진, 많이 정돈된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리모델링 마친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좀 어수선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게 마젤란 기념탑이라고 해서 스페인 정권 당시에 만들어진, 마젤란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기념탑입니다. 자, 다음은 이 라프라프, 이 마젤란과 맞서 싸운 라프라프라는 족장의 동상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분이 바로 라프라프라는 사람입니다. 크고 우람하게 생겼죠. 크고 우람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라프라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는 상상의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크고 우람하게 딱 만들어 놓은 게 이 막탄섬을 지킨 굉장한 영웅이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이분은 막탄섬의 위대한 영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어때요? 굉장히 영웅 같지 않나요? 그 다음은 저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쪽에는 신기한 게 있습니다. 맹그로브 나무라는 거요. 오, 자라는데? 짠물을 먹고 자라죠. 자, 여기가 맹그로브 나무 숲입니다. 근데 물이 다 빠졌죠. 지금은 썰물이라서 물이 다 빠져 있는데 밀물 시간대에는 맹그로브 나무가 이렇게 물에 쭉 잠겨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맹그로브 나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신기한 나무죠. 바닷물을 먹고 자란다는 게. 이거는 뭐 동남아 이런 열대 지방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나무인데 얕은 바다에서 서식을 하는 나무입니다. 일반 땅에서는 서식을 할 수 없고요. 이게 바닷물을 먹고 자란 나무인데 뭐 정글의 법칙이라던가 이런 TV 프로에 보면은 많이 나오죠. 다음은 여기 전체 광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많은 코코넛 나무들과 나무에 꽃이 펴있는 그런 모습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텅 비어있긴 하죠.
자,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바로 그 당시 막탄섬 전투 당시의 그림입니다. 이 전투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무적 함대 스페인이 이 작은 섬에 있는 원주민들한테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때 라프라프가 마젤란을 죽이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당시 때 명량해전 있죠. 이순신 장군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병력수를 가지고 그렇게 전투에서 이긴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장 위에 라프라프 1521년 4월 27일 이렇게 써져 있죠. 1521년 4월 27일 날 이 전투가 났는데 여기 내용은 라프라프가 스페인의 리더 마젤란을 죽였다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광객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작은 토산풍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조금 몇 가지 보면은 필리핀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대중교통 찌푸니의 열쇠고리. 여긴 유명한 세븐디방고도 있네요. 세븐디방고와 여기 세브 기념 티셔츠, 귀여운 동전지갑, 귀여운 거북이 자석. 어린이들이 냉장고에 붙이면 참 좋아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세부 섬의 오슬로비라는 지역에 가면 볼 수 있는 고래상어 자석입니다. 그리고 원피스도 있고요. 어린 아이 거, 뭐 성인들 것 이렇게 또 여러 개가 있고 이 가방은 코코넛 잎을 말려서 만든 가방입니다. 진짜요? 진짜죠? What is it? 판달립. Not coconut leaf? 그 초짜지? 아니라네요. 잘 몰랐어요. 넘어가죠. 문에 걸어놓으면 굉장히 이쁘겠죠. 창문이라던가. 아, 저거 이게 What is this? 드림캐쳐. 아, 드림캐쳐. 예, 드림캐쳐입니다. 이건 드림캐쳐라고 합니다. Hello. What is this one? You can put fruit. 아, fruit. Peanut. Chip. Napper. Coffee shell. Coffee shell. 아니, 어때? 자, 보시면은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 놓고 안에 나비 같은데요. 굉장히 이쁘게 잘 꾸며놨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맥주 산미구엘 병따개입니다. 산미구엘 중에서도 저는 이 라이트를 가장 좋아해요. 산미구엘 라이트는 한국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찾아보긴 힘들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필리핀에서만 웬만하면 거의 맛볼 수가 있어요. 오, 이거는 진주라고 하는데 이미테이션이래요. 이거는 진주라고 하는데요. 진짜 진주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또 모자가 있는데요. 어때요? 해조강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리고 이 나무는 깔라쭈찌라고 해서 이쁜 꽃이 달려있는 나무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꽃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향도 굉장히 좋아서 보통 마사지샵 이런 곳에 쭉 깔아놓는 꽃이기도 해요. 어때요? 귀엽지 않나요? 자, 이렇게 막탄슈라인을 다 둘러보셨습니다. 머리에 꽃꽃은 당신 누구신가요? 아, 저는 세부에서 가장 잘생긴 에이스라고 합니다. 야, 꽃 빼라 빨리. 오늘 차자랑 어떠셨어요? 오늘 차자랑이요? 너무 힘드네요. 굉장히 덥고. 할만 하셨나요? 처음이라 그런지 좀 처음에는 좀 긴장도 되고 마지막쯤 와서는 편해졌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출연을 할 겁니다. 기대하세요. 유튜브 채널 빵이TV 서브스크라이브 플리즈. 오케이.
잘 가요.